부산시장 선거나 구청장 선거와는 다르게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초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방의원 후보들도 개표 결과에 새벽까지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는 예측이 나왔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후보.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자 김석준 후보가 초반부터 우위를 점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한때 격차를 7,000표 가까이 벌리며 1위를 지키던 김 후보. 개표율이 50%를 넘어간 상황에서도 4천에서 5천표 가량을 앞서갔지만 새벽 1시를 지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개표율이 60%를 넘어서면서 하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유 하 후보는 차츰 격차를 더 벌리기 시작했고 김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며 신승을 거뒀습니다. 기초의원 3명을 뽑는 영도구 나 선거구에선 3위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대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난 시각, 두 후보의 표차가 한때 10표 이내까지 좁혀지면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결말은 서승환 후보의 막판 대역전승. 280표 차이로 신성환 후보를 따돌리고 3위로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국내힘 텃밭임을 새삼 확인하며 일찌감치 당선을 결정지었던 이번 지방선거. 그러나 한쪽에서는 라이벌 후보 간의 피말리는 승부가 연출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